뒤에 가면 돼. 어, 로니 어디 있어, 로니? 자, 레디. 액션! 잉크의 3, 4회 메이킹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내가 거의 왼쪽 어깨를 포기하고 가야 되는 걸? 네가 이렇게 해줘야 돼. 예. 이렇게. 이렇게. 우산에 거드름 생겨서 거드름. 왼쪽 어깨. 뭐야? 커우. 머리. 받아? 대현아, 버리지는 마. 이렇게 버릴 걸 그랬나? 경기 돌린다. 눈이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 아침 방송을 보셨을 수 있겠지만 저희 집 특징은 저희 집 반찬이 정말 양이 많고 맛있어요. 된장찌개가 진짜 맛있어요. 칼칼하네. 그래서 밥 없이 있으면 제가 밥 안 먹어요. 찍으면서 먹어요. 그럴 줄 알았다. 맛있다고 표현할 때. 아, 저거 딱 먹고 당연히 맛있다. 안 당연히 안 간다. 그럼 먹어요. 당연히 안 간다. 나야 나. 역시.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다. 뭔가 헷갈릴까요? 남의 것도 누가 할까? 그건 뭐지? 이러다가 소문 나도 남의 어떡하라고? 소문이 왜 나요? 그쪽밖에 모르는데. 진짜 아니 근데 저밖에 모르는데? 에이 뭔데? 어 그래? 완전 맛있어. 오빠가 좋아 언니가 좋아.
난 오빠라고 안 불러. 삼촌이라고 써. 난 오빠도 못 됐어. 거기 있어. 나와. 대갓 하나 더. 그래. 고든 안, 고든 안 주고. 이거는 대갓 돈이. 제가 개인적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요리요. 메이플 시럽에 끓인 까망베르 치즈. 강추합니다. 까망베르 치즈 있잖아요. 그걸 메이플 시럽을 이렇게 딱 잔기만큼 넣고 거기에 이제 견과류 이렇게 딱 넣고 그 치즈가 익을 때까지 잘 끓여주시면 됩니다. 아주 꿀맛이에요.